제가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한 네 달 정도 탔는데, 연비가 실제로 얼마 정도 나오는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지금 공식적으로 이게 1.6 하이브리드 1.6 터보 1륜 구동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연비는 15.3km 네, 정도고, 뭐 고속도로는 14.7km로 오히려 더 작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고속도로에서 오히려 더 잘 나오는 것 같았어요. 고속도로에서는 한 20km 정도 나오는 것 같았고, 평소에는 한 16km, 17km 정도 시내 주행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네 달 정도 됐는데 1500km 정도밖에 안 탔고, 보시면 바깥에 온도는 18도 정도 되고, 기름은 만땅 넣었을 때 한 1000km 이상 탈 수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엔진 돌아가고 있는데 RPM이 1.2까지 120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처음 이제 시동만 켰는데 바로 RPM이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고, 아니면 EV로 전기 모드로 해서 돌아갈 때가 있는데, RPM 올라가면 이렇게 생각보다 좀 웅하이, 문을 열었는데 웅하이 약간 시끄러운 소리가 확인합니다. EV 모드일 때는 완전 조용하고요. 그래서 뭐 에어컨을 켜거나 열선이나 히터 이런 걸 틀 때는 약간 엔진이 빨리 돌아가는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오토로 해가지고 아주 약하게 25도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집에까지 가면 한 20분 정도 그 시내 주행을 할 건데, 그 정도 주행을 하면 했을 때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중에는 녹화를 못하기 때문에 신호등 같은데 정차했을 때 한 번씩 촬영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살살 밟으면서 가면 저 배터리를 써가지고 연비가 좋게 나오고 막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터리 표시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EV 모드로 바뀌면서 RPM 0으로 갔죠. 아주 조용합니다. 이때는. 그래서 주행할 때도 여기 EV라고 딱 표시가 되면 전기 모드로 가는 거고, 표시가 안 되고 RPM이 올라가면 이제 엔진이 돌아가면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배터리 표시가 있는데 주행 중에는 배터리가 충전돼서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시동을 끄고 다음날 켜면 또 반 밑으로 확 내려가 있더라고요. 거의 항상. 네, 그리고 또 금방 차고 금방 내리는 것 같아요. 주행하면 또 배터리가 금방 올라갑니다. 이게 충전이 금방 되는 것 같아요. 주행을 끝내고 한번 오늘은 실제로 연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보고, 이때까지 총 평균 연비도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D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1km 달렸는데 지금 현재 연비가 5.9km 나왔습니다. 시간 21분 소요됐고 연비는 15.5km로 나왔습니다. 시속도는 한 50km, 맥스 60km 정도까지 밟았던 것 같습니다. 자, 주차를 했습니다. 총 25분 정도, 25분의 거리는 6.4km 주행을 했고, 이번에는 연비가 14.4km 나왔네요. 이게 조금 연비가 안 나오는, 살살 운전했는데도 예, 잘 안 나왔네요. 그리고 한 번 더 이거는 타이어 공기압 35, 처음에 37이었던 것 같은데 좀 줄었네요. 이거는, 그리고 냉각수 온도, 총 누적 거리는 1517km에 64시간 운전했고, 16km, 연비가 16km 정도 나왔습니다. 그 주유가 11월 1일에 주유했는데,
주유 후 22시간 타고 연비 16.8km 나왔네요. 예. 현재는 14km.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0주는 16km 정도는 연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